난 유패라고 함! 소리가 너무 크군요. 네,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갑자기 이제 급, 이제 뭐더라? 공지 영상은 아니고요. 급이라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말해도 이제 그 공지 영상인 줄 알았네. 일단 오늘 찍은 영상은 덱속의 영상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오늘 덱속의 영상을 찍은 이유는 되게 이제 좀 각별합니다. 이 덱을 제가 요즘 제가 이제 덱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해가지고 이제 덱이 이제 점점 이제 줄여가지고 한 30개, 20개, 10개 뭐 이렇게 확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카드를 팔고 있거든요. 해가지고 요즘 이제 제 카드에 약간 좀 이제 흥미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카카오톡이든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리는 걸 약간 좀 바라신 분들 계신다면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 아니고 아니면 이제 카페에다가는 약간 좀 제가 이제 금지사항이 있지만 제가 이제 뭐 일단 매니저 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양해를 부탁드려서 제가 이제 덱을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싸게 팔고 있으니까 많이 이제 좀 알아주시고요. 덱이 엄청 싸게 팔려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일단 이벤트용으로 줄이는 이제 이벤트용으로 드리는 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일단 문라이트 덱입니다. 문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분께서 제가 이제 유교포 덱을 한번 찍어봤는데 유교포 말고 실전 덱을 이제 찍어달라는 걸 하도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가 좀 더 크네요. 여러분들은 좀 작게 들을 수 있지만 제가 너무 크게 들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해서 이렇게 문라이트 덱을 찍게 됐습니다만 일단 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교포상에서 기본적인 콤보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제 보여드릴 제 주 목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카드가 어떤 카드가 있는지 소개를 하는 영상이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제 되게 약간 좀 해체를 시키는 요 중에서 이제 좀 다른 카드를 좀 넣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빼는 것까지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카드가 문라이트 울프와 그리고 이제 문라이트 타이거 이제 이렇게 펜드럼 존이 있습니다. 일단 문라이트 이제 울프 같은 경우는 이제 융합 대신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고요. 문라이트 타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환용 이제 묘지 소환용으로 이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울프 같은 경우는 이제 펜드럼 효과가 있는데 자신 메인 페이지 발동할 수 있고 이제 자신 필드 묘지에서 문라이트 융합 몬스터 기재된 이제 융합 소재를 몬스터를 제외하고 그 이제 융합 몬스터를 엑스트라에서 특산시킬 수 있는 미라클 피라는 효과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테 한번 묘지 존재는 이제 문라이트 한자 대상하고 발동했을 때 그 모습을 특수한 거 이효과를 특수한 이제 공격할 수 없고 무효가 되고 엔드페이지 파괴가 됩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드에 소환시킨 다음 융합용도로 쓰이게 되고 그다음에 그상 이제 묘지에서 이제 획기적인 효과가 피드의 전투 효과를 파괴했을 경우 자신 묘지에서 이제 문라이트 한자를 특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일단 리크루트 몬스터의 겸 아니면 이제 특수한 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듀리 펜드럼이 1, 5기 때문에 레벨 이제 2부터 4까지 소환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라이트 이제 뭐였냐. 울프 같은 경우는 몬스터 효과 있습니다. 몬스터 효과는 딱히 이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블루킷입니다만 블루킷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이제 리크루트 몬스터입니다. 블루킷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가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가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 효과를, 전투로만 파괴했을 때지만, 블루킷 같은 경우는 전투 효과를 파괴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걸 좀 잘 아주셔야 하고요. 왜 이렇게 내가 흥분을 했지? 아, 맞다. 오버워치 하고 왔거든요. 오버워치 다 이기고 왔어. 물론 이제 메르시 루시오만 했지만, 아, 맞다. 라인하트 됐구나.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이제, 다른 몬스터, 특수한 몬스터 있잖아요. 문라이트 중에서. 그 몬스터의 공격력 배로 할 수 있는데, 단점이란 블루킷이 이제 특수한을 했을 때 발동이고요. 아닌가? 블루킷의 자신 피드에 문라이트 몬스터한테 대상을 다른 몬스터는 특수한을 안 해도 되고요. 블루킷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카드 특수한을 했을 때 그때 발동을 시킬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른 이제 뭐, 융합 몬스터 공격력을 두 배로 해가지고 두 번째 쓰면 아주 좋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뭐가 있을까? 아, 그 다음에 이제 리크루트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레빗과 이제 동시에 이제 블랙시프를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진짜 궁극의 콤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려드리자면 블랙시프 효과로 이제 묘지로 이제 보내지면 덱에서 융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이트 레빗을 가져온 다음에 블랙시프로 이제 묘지에서 특수한 시켜주고 블랙시프 이제 화이트 레빗 효과로 상대 이제 피드에 있는 마음 존재하는 카드 두 장을 이제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폐 존재는 융합을 발동시켜서 이 두 장을 융합시키는 것으로 다른 몬스터 있는 캣댄스를 소환시켜주고 그다음에 블랙시프 효과를 발동시키면 블랙시프 같은 경우는 융합 소재를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여기서 이제 화이트 레빗을 이렇게 서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궁극의 콤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맨날 사기라고 불리는 거고요. 화이트 레빗은 이 순간 이제 모든 효과를 다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이제 말을 좀 되게 못하고 있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면 오버워치 하느라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아니 오버워치 갑자기 친구들이 같이 가자 해가지고 안 한다고 하다가
욕망에 그 이끌려가지고 하게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빨리 찍어야 하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룡호살 라스트 피 같은 경우에는 물라이트 타이거거나 아니면 이제 울프를 파괴시키면 정말 좋습니다. 울프 같은 경우 이제 파괴시켜서 가져온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니다 물프보다는 타이거를 파괴시켜서 타이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울프랑 타이거랑 팬들 움직여서 타이거 한 자리 특산시킵니다. 그럼 이제 몬스터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콤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스터 피가 하나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 안 보셔도 돼요. 패에서 이 카드를 버리고 이제 공격에 쳐 올리는 이제 어니스트 같은 존재이면서 묘지에서 이 카드를 제외하고 패의 존재는 이제 물라이트 한 장을 특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이게 이제 묘지에서 이제 제외시켜서 이제 패에서 특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특수소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킷에서 특산시키는 용도를 아마 거의 쓰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제 버터플라이 그냥 공격에 쳐 올리는 거 말고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천추입니다만, 천추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면 딱히 쓸모가 없어요. 천추보다 여러분 이제 천기를 추천드리고요. 천추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무슨 재밌는 콤보가 생각나서 해봤다가 이제 실패를 했고요. 그니까 이제 천추 같은 경우는 천기를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홀, 죽은 자의 소생, 해피게트, 그 다음 퓨전태그. 퓨전태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퓨전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 이제 엑스트라덱에서 유용한 몬스터를 지정시키는데, 근데 여기서 캣댄서를 지정시키면 여기는 이렇게 펜서댄서가 이제 캣댄서를 이제 지정시키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물라이트 전용 카드 중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유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레빗과 이제 콤보하고, 그 다음에 흔드는 눈빛을 파괴시키고 이제 가져오는 용도? 뭐, 그 쓰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함정존이냐면, 함정존은 특히 이제, 이 카드만 소개해드릴게요. 물라이트 리카네이션 이제 댄스란 카드인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전투 효과를 파괴했을 경우는 대기사 이제 물라이트 카드를 두 장을 패놓는데, 이때 가져오는 카드를 무조건, 그니까 이제 초반에 이제 파괴되면 화이트 레빗과 블랙시프를 가져오세요. 그 게임이 터져요. 링크네이션 한 장이 파괴되면 블랙시프랑 화이트레벳을 가져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프로 이제 융합을 가져오고 화이트레벳을 소환시키고 두 장이 융합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게 이제 링크네이션 댄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콤포고요. 함적 카드 같은 경우는 딱히 그냥 늘게 없어서 이렇게 넣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함적 카드 통 거는 거 뭐 이렇게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융합존인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캣댄서. 캣댄서가 이제 모든 이제 융합소재를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캣댄서를 융합소재라는 게 펜서댄서. 그리고 펜서댄서를 융합소재라는 게 여기 있는 라이오댄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캣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라이트 몬스터 두 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서댄서 같은 경우에는 캣댄서 한 장과 캣댄서 이제 한 장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물라이트 몬스터 한 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라이오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서댄서 하나랑 그 다음에 다른 물라이트 몬스터 두 장이 필요합니다. 약간 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어째서 시크를 이제 뭐들 이렇게 안 쓰였지? 시크는 어떻게 여기다 안 쓰실 수가 있지? 네, 이렇게 총 이제 덱을 소개해봤는데요. 매우 빨리 소개했죠? 그리고 매우 많이 발음이 꼬였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발음이 많이 꼬이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안 계시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다 모든 게 오버워치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오버워치 때문입니다. 제가 오버워치를 하고 와서 그래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루시의 벽타기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루시의 벽타기에 너무 이끌려가지고 오늘도 벽을 타고 왔습니다. 점프 하면서 루시 벽타기가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하면서 벽을 타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영상이 약간 좀 되게 미흡했던 정말 죄송하고요. 이 여자들 지금 좀 올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버튼 영상 한번 찍게요. 그럼 끝. 바이바이.